생명이 멸종해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네요. 그리고 가만히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멸종해 나간대. 이건 뭐 말미잘인가? 이건 잘 몰라 내가. 산호를 안 키워서. 우와, 흰수염이다. 이거 흰수염 맞지? 지리네. 어, 눈 왜 이렇게. 어디 성형외과에서 했냐 얘? 눈 봐. 잡기 버튼 누르니까 개 저거야. 잠깐만, 잡기 버튼 누른 거야 나 지금? 잡기 버튼 눌렀. 와, 떠나자. 타기가 안 돼. 타진 건가 봐. 내가 아무것도 안 움직이거든 지금. 안 돼. 우와, 시점이 변화가 없어. 원래 이런가 봐요. 저절로 지금 내가 가고 있어. 어, 지린다. 저 착한 눈으로. 방제, 방제. 아줌마, 아이 컨택 했어요. 아이 컨택. 와. 정말 지린다. 보고 형이 전화를 했지. 내가 개보고 얘기를 해서 그런가. 아직 개보고 안 나왔는데. 보고 형이 전화번호가 찍혀 있는데, 전화 부재중 통화가 있는데. 어, 어, 어! 뭐야? 터지는 거 아니야? 띠바? 띠바? 아, 이 상태로 가나봐, 이 전기를. 그건 아니네, 뭐. 뭐지? 뭐 하는 거지? 아, 혹시 그거 아닐까? 물고기를 뭐 기절시켜서 잡잖아요. 그런 거를 비판하려는 거 아닐까? 뭔가 물고기들 시체가 있고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법이 두 가지인데, 기절시켜서 잡는 거랑 그냥 채집이 있어요. 채집하는 애들은 더 비싸요. 그냥 그 기절시켜서 잡는 경우에는 더 오래 안 걸리고 짧게 걸리고, 대신에 단점이 있죠. 장이 썩어요. 물고기를 뭔가 폭탄이라든지 뭔가 그런 거를 기절시켜서 잡기 때문에 물고기가 굉장한 한 번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항 안에서 한 달 안에 죽는 게 거의 다반사입니다. 충격으로 장이 썩어버리는 거야. 걔는 멀쩡한데 전기 충격 이런 걸로 잡히면. 그래서 요새는 항상 물고기 살 때 그물 채집이냐 아니면은 뭐 전체 뭐 폭탄 전기 충격 이런 걸로 잡았냐, 기절시켜서 잡은 거냐, 그걸 항상 꼭 물어보고 사야 돼. 근데 뭐 안타깝게도 이거 한우예요? 모르지 뭐. 이거 국산이에요? 모르지 뭐. 이거랑 똑같아. 그렇게 우기면 뭐 그게 그거니까. 아유, 어유, 어유, 어유. 어, 나 죽어, 야, 나 죽어. 오늘 물고기 엄청 많이 나왔으면 나비들 엄청나게 나왔죠. 이따 보여줄게요. 고래 시체인가?
반대쪽도 해야 되네. 이건 무슨 물고기야? 이거 심해어네. 눈에서 빛 나오는 거 보니까 느낌 확 나네.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와, 뭐 잠자리 같기도 하고 날개가 뒤에 두 이렇게 네 개가 달려 있잖아. 얘도 볼 수 있나? 일단은 이거부터. 안돼 안돼. 차라리 내가 맞아. 내가 차라리 내가 맞아야 돼. 물고기들 죽을까 봐 겁나. 한 번에 빠르게 지나갑시다. 안돼. 헛! 헛! 수영하는 애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오! 상어다. 상어도 물고기만 쫓아내는 거다. 세다. 아, 슈퍼 노노에, 슈퍼 노노에. 나중에 뭐 나옵니다. 뭐 이런 것도 슈퍼 노노에. 재미없어. 어? 아니, 미친. 상어가 당했다. 전기 충격 당했다.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힘이 엄청나게 센데. 상어 허리 힘으로도 못 빠져나온. 어? 얘 나한테 걔 호감됐다. 그러네. 그러네. 쟤는 근데 얼마 안가 죽을 거예요. 왜냐면 전기 충격으로 장이 썩었을 테니까. 그래서 요새는 전기 충격을 안 잡는 거거든. 저 정도 전기 충격 받으면 거의 썩어요. 무조건 썩어요. 장이 무조건 썩어. 너무 불쌍합니다. 어, 앵무조개, 앵무조개. 앵무조개죠? 앵무조개 입 극혐. 근데 저 밑에 뭐야 저거? 약간 저거 좌심실 우심실 같다.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거. 전기는 피할 수 있는데 빨리 가면 피할 수 있어. 어? 가만 있어봐. 뭐 해야 되나 본데? 터뜨려볼까? 얘네들은 그냥 완전 엄청난 과학지수이네. 전기를 다 충전돼있네. 여기는 뭐 없어. 여기가 길은 길인데. 여기가 길 맞아. 여기가 길 맞고. 와. 와, 다시 봐도 지린다 진짜로. 와. 와, 뭐야 이거? 와. 탔어. 스펌웨어. 무슨 고래죠?
향유고래? 아, 지딘다. 아니, 손 귀여운 것 봐. 응. 저 왠지 밑으로 가는 것 같아. 심장을 맞춰. 엘사 집 갔습니다. 저 아니. 진짜 예쁘다. 뭐야, 오징어야? 이거 그거 아니야? 대왕 오징어 아니야? 그냥 오징어가 아니네. 대왕 오징어시야. 아까는 뭐 파우더 블루탱, 뭐 블루탱, 나비 엄청 나오더니 이제는 약간 심해 쪽으로 온 것 같네요. 그쵸? 아, 이거 봐. 심해원에 맞네. 이 저기 그 더듬이에서 불 나오잖아 얘. 그러네. 해파리 있고 진짜 무섭게 생겼어. 심해어들 보면 개재밌어 여러분들. 한번 날 잡고 심해어 봐봐. 심해어가 보는 맛이 납니다. 검색하면 진짜 이상하게 생기고 신기하게 생긴 애들이 끝없이 나와. 이건 뭐지? 아 모르겠다. 오징어 안 타봤어요. 솔직히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어? 최종 보스잼? 어, 안 돼, 상어야! 상어야! 상어 이제 가다 죽을 것 같아. 어? 아, 상어 길 안내해 주는 거였잖아? 이거 바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한 번에 샥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살짝 지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케이. 순간 게임이 데드 스페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화사하고 이뻤었던 물고기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바다의 정체 불명에 함선이 어? 잠깐만, 저걸 만드는 거야? 저거 내 친구 아니었냐? 쟤네들 뭐야?
상황이 완전 데드스페이스네. 데드스페이스가 이러잖아. 약간 좀 부서진 그런 길 가면서 옆에 창문들 막 보이고. 우와 뭐야 이거. 저 폭탄 물고기야 저거? 저기 뭐지? 뭐지? 상어? 뭐지? 어? 뭐야? 기계인가 나? 그러네.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하긴 사람이었으면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산소호흡기는 있죠. 나는 뭐야 그럼 얘네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라는 건가? 분위기가 좀 무서워. 뭔가 있어 지금. 와 이거 뭐야 이거. 미쳤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저 가운데 갔다. 한 번 터지면 진짜 노답급으로 터질걸? 어? 나 왜 위로.. 나 위로 갔는데 왜.. 흘렀다 흘렀다 흘렀다! 한 번 터지면 개노답대. 잠깐만 이게.. 몸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은데 뭐 경로를 잘못 왔다 야! 경로를 이탈합니다. 와! 잠깐만 기계면은 전기 충격 받으면 기모찌 아니야 기모찌? 강해지는 거 아닐까? 가자! 여기 3단 부스터가 안 돼. 못하게 해놨어. 3단 부스터를 못하게 해놨네. 손사이같이 지나갈 수가 없네. 어? 야 이거 영화 중에 꼭 그거 같다. 톰 크루즈 나온 영화 오빌리비언인가? 영화 그 결말 같아. 뭐야 상어야 왜 그래 상어야! 상어야! 몸으로 알려준 거 아니야? 저거 만지면 안 된다고? 와 잠깐만 나 겉에가 다 벗겨졌어. 방수네. 몸이 방수여. 와. 화면 돌리면은 얘가 나를 딱 쳐다본다? 눈동자가 마치 서로 쳐다보는 것 같아. 뭔가 멋있다 근데 너. 뭔가 더 임팩트 있게 생... 상어야! 네. 더 많이 물고기 죽여야지. 여기까지만 오면 어떡해. 넌 더 많이 사육할 수 있어. 안 돼, 상어야.
생명을 더 죽여야지. 내가 아까 꺼내줬던 상어네. 이 영상을 해수어들이 좋아합니다. 이 영상을 니모가 좋아합니다. 상어의 죽음을 니모가 축복합니다. 이건 뭐죠? 연꽃인가? 오징어인가? 뭐니? 뭐야? 기계 물고기인가 이거? 어? 약간 공룡시대 때부터 있었던 애 같은데? 가을이네, 가을. 아, 잠깐만. 아니.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아, 가지네. 물 떨어지는 것 봐. 아니, 어? 아, 아니구나. 나이프 피쉬인 줄 알았네. 고래죠? 돌고래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 아, 첫 하나 더 해야 되네. 오른쪽에다 하나 있네. 우와. 야, 저 뭐야? 가만있어 봐. 야, 저 뭐야? 펭귄이야?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얘 뭐야? 야, 얘 뭐냐? 우와, 나 처음 봤어. 저런 물고기가 있어, 이거? 공룡 아니야? 이거 공룡 같은데? 수장룡 아니야? 감상하는 데 있나? 아, 있네. 한번 봅시다. 제 이름이 뭔지 궁금해. 감상의 시간. 앵무조개. 아, 암모나이트로 돼있네. 앵무조개가 아니었나?
예죠? 아, 지나갔어요. 어, 어디 가니? 얘는 뭐야? 타릭? 패스. 얘는 디플로 칼러스. 제가 보고 싶단 말이다. 쟤를 보여달란 말이다. 얘는 그나마 물고기처럼 생겼네요. 갈. 미친. 미친! 어, 될 것 같다. 아, 까비. 좀 보여줘봐. 찾는 거 진짜 극혐이다. 어, 저 뭐야? 자, 저격! 저격! 들어갔다, 저격 들어갔다. 뭐야? 돌니 콜린 찹스. 실제로 있어, 여러분들, 이런 물고기가? 이런 동물이 있어, 실제로? 있냐, 이거? 펭귄 조상이야? 아, 지금은 없지. 지금은 없지. 와우. 트리플샷. 고대종이라고요? 어쩐지. 어, 이제 3단 부스터 이제 되네요.